많은 여성분들이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다 보니 경력 단절을 겪곤 합니다. 이 경력 단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경력 보유라고 한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볼 분들은요, 이 경력 단절을 넘어서 그 경력을 그대로 녹여내 새로운 꿈을 펼쳐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곳은 제주시의 중산간 마을. 안녕하세요. 아니, 재봉틀을 이용해서 네. 경력을 쌓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네네. 분위기가 너무 아기자기한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여기는 저희가 직접 제품을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패브릭 전문샵입니다. 이 공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인데요. 결혼과 육아, 이주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가 몇 해 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제주도로 남편의 그 이직으로 제주도로 이제 온 뒤에 개인 공방을 오픈을 했었어요. 그때 수강생이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조금 일로서 이 일들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침 저희가 이런 제품 제작을 해서 좀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서울에서 이 모든 공정을 맡길 게 아니라 제주도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제작팀을 꾸려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공방에서는 옷과 가방, 소품을 만드는데요. 그 안에 제주 자연을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주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다 보니 네. 이런 동백이나 제주의 자연스러운 모티브들을 직접 개발을 한 문양들이에요. 그거를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재를 쓰고자 해서 이런 천연섬유, 면, 마 위주의 소재를 쓰고 합성섬유는 좀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제품 원단에는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대표하는 동백과 해녀, 돌고래 등을 새겨 넣었는데요. 이를 통해 제주를 알리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저희가 동백 모티브 저희가 개발한 원단으로 만든 가방 있네요. 네, 바느질 여기 있는 저희 공용 미신이 있어요. 그걸로 네. 다 선수 바느질을 하고 끈 역시 저희가 다 손으로 다 끼워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공정입니다. 네. 100% 핸드메이드 수공입니다. 100% 핸드메이드. 네. 이 클러치, 야 이거. 굉장합니다. 네. 이 디자인에서 눈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단추로 여밈이 돼 있고요. 네. 속은 지금 굉장히 넓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손 누빔을 한 거기 때문에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들 아무데나 놔두면은 또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여기 넣어서 또 편하게 또 약간 또 멋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살짝 좀 쿠션 기능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제품들 가운데 눈에 띄는 물건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수강생이셨던 분인데 이런 뜨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디자인 감각도 있으셔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한라봉 손가방이라고 해서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정말 좋아하시겠네. 네네. 야, 요거 가방이네요? 네, 가방이고 간단한 핸드폰하고 뭐 화장품 정도 넣어서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하시기 좋은 그런 상품입니다. 이야. 네. 자, 이쪽은 또 이제 우리 아동복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크, 눈에 확 띕니다. 아, 네. 붉은 색깔. 네, 네. 요거는 또 동백이 있네요. 아, 네. 네.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동백 그 포인트 원단을 카라로 해서 굉장히 또 소녀스러우면서도 또 되게 귀여운 옷이죠. 여성 이제 아이 이제 소녀복인데 지금 마침 이걸 만드신 분이 저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 저쪽에서요? 아, 네. 오, 야, 그럼 또 한 땀은 또 손으로 또 다 만드시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아, 궁금합니다. 빨리 얼른 좀 만나보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 옷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요 옷을 만드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선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입으실지 뭐 원단이나 이런 건 시원하니까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이런 네. 옷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아, 네. 공방에서 보조로 같이 선생님하고 일하고 있다가 다시 출산하고 온 거거든요.
같이 옷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네. 같이 이곳에서 일해 보시니까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좋아요. 편하고 지금 저희 여기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좀 여기 좀 약간 풍경도 너무 좋고 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동조합은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창업 기반이 없는 여성들에게 조합 설립부터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방법까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홀로서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도전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 장기간 이제 집에서 아기만 보다 보니까 좀 제가 심신이나 이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는데 막상 이제 나오니까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업무 자체는 훨씬 더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떤 또 조금 성취감 같은 게 있는 게 거기서는 브랜드의 어떤 매출만 신장을 시키면 저의 역할이 다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저희는 지금 예비사이저 기업으로서 로컬 브랜드의 어떤 성장이라는 경제적 측면도 저희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 제작 일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의 또 다른 이름을 경력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순간과 마주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희망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봅니다.